왜 해와 영상에서도 그랬을 거야. 벙어리 신명 오셨어? 진동 신명 오셨어? 말 한마디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야? 그냥 단지로 들어가 계시라 그래 하면서. 안녕하세요. 남양주 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마더가 이제 끝이 났죠. 네. 이제 5화에 걸쳐서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이 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5화 때 네. 좀 그랬어. 아니, 이제 나는 이제 해야하고 이제 같이 계속 삼선을 돌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저도 같이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네. 나도 역시 다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쵸.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해주신 그 영상에서 네. 하나하나 1화, 2화, 3화 이렇게 뭐 4화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지. 이럴 때는 같이 감정이입이 되니까 저도. 네. 그러니까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요. 5화 때 혜원한테 막 소리 들려가는 거 보니까 내가 저렇게 나 큰일 났네, 내 이미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그 영상 보면서도요, 그치, 넌 여기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나 영상 보면서 내가 막 혼자 떠드는 거야. 그치, 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막. 근데 그 영상들 보시고 저한테 많이들 연락이 왔었어요. 이렇게 애동 제자분들? 이런 분들이. 신 어머니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떨어지신 분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지금 전화는 갖고 있는데, 지금 네. 전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신내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삼산도 돌고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과정도 없었어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떤 형태가 정답이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어떤지 삼산을 도는 과정이 어떤 이 지금 무속이 오랫동안 네. 해오던 어떤 이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가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올바르게 하지 못할 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이런 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회향을 할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허주를 모시고 있는 거지. 아닌 신이 아니라. 허주라고 하죠, 저희는. 어차피 불리지도 못하는 신. 왜 해와 영상에서도 그랬을 거야. 벙어리 신명 오셨어? 진동 신명 오셨어? 말 한마디 못하는 신이 무슨 신이야? 그냥 단지로 들어가 계시라 그래 하면서. 그런 것처럼 아닌 신명이면, 진짜 말 한마디도 뻥긋 못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신명이면 걔 어떻게 신이야? 맞잖아. 그렇죠. 우리는 상대방의 앞니를 좀 미리 알고 좀 피해갈 수 있는 방향, 좀 찾아올 수 있는 방향, 이런 거를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분들이 일러주고 알려주고 하는 걸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여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으면 뭔 역할을 하겠다는 거야? 그 양반은 앉아서 뭐 대우만 받겠다는 거야? 아니잖아요. 네. 맞잖아. 근데 내가 내 예전 영상들을 보면 네. 정말로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신내림, 신테스트 이런 거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 아, 예, 맞아요. 자, 그리고 신 기운은 누구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사람들 잠자면 꿈꾸잖아. 그쵸. 그리고 또말 끝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젯밤 꿈꿨다니까. 아씨, 내가 오늘 내 어젯밤 꿈자리가 이랬더니 내가 오늘 이랬구나 막 이러잖아. 뭐야, 다 신기지, 그거 뭐야. 그쵸. 그리고 내가 신 테스트 절대 하지 마세요. 신이 테스트가 어딨어. 맞잖아. 맞아요. 그리고 뭐 신장대 들고 옆에서 너신 테스트 해봐.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신장대 하나 들고 옆에서 지금 막 치잖아요. 그럼 누구나 떨어, 이거. 팔이 아파서라도 떨궜다, 이거. 긴장돼서라도 떨고. 이게 좀 떨렸대. 떨렸어. 오셨네. 오셨어, 오셨어, 오셨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하면서 다 이렇게 뭐신 구태야 돼 하면서 뭐가 오지도 않았는데 다 신내림을 해줘버려. 그러다 보니 그냥 전환만 차려놨어. 전환만 차려놓고 야, 좀 봐. 뭘 알아야 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네. 기도가 부족해. 너 기도해. 그냥 기도만 가는 거야. 그냥 쭉쭉쭉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만. 뭘 알아야지. 그러면은 우리도 인간 제자라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생활을 하려면 금전이라는 게 필요해. 네. 맞잖아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근데 그런 무당들 어떻게 돼? 그런 선생들이랑 똑같이 사기꾼 무당 되는 거야. 우리가 신 내린 것도 있지만 태송 구시라는 것도 있어. 정말로 나 혼자서 이거를 치우자니 무섭고. 뭐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뭐가 들리지는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근데 나 혼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무속의 선생님들 다시 한번. 내가 마음의 상처는 입었었지만은 정말 참된 선생님들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의논 상담하셔서 정말 전환 이거 다시 마음에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다시 올바르게 가림을 다시 한번 받으시든가 정말 내가 정말 본 신이 있는데 본 신을 숨겨놓은 것도 있을 거거든. 그게 아니라면 그본 신을 숨겨놓은 그 신명마저도 없다면 태송하셔야지. 정말로 이길 힘들어요. 뭐 우리네 막 멋있어 편해 보여. 절대 아니야. 정신들 차리시고 절대 무당 나 무당할래요 이런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정말로 인간에서 살수 있으면은 정말 인간으로 다들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태송굿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